궁금한 게 있는데 문명특급 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저희요? 일을 하셨어요? 어, 스브스 뉴스 팀에서 그런 뭐 영상 뉴스 콘텐츠, 네, 뉴스 콘텐츠 기획하고 하고, 네, 기획하고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만들고 똑똑하고. 아, 근데 피디였구나 하니까. 네. 네, 네. 어. 상 받았어요. 뭐 탑 스타들만 받는다는, 핫하다는 분들만 받는다는 이거 브랜드 대상. 브랜드 대상. 아, 네. 야. 네. 아, 연예인이네. 그 연예인만 받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웬예능 부문으로 상 받았어요. 이런 특급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같이 받으신 분들이 지금 아이미아 씨도 계셨고 유누님도 계셨고. 아, 죄송해요. 다 그 중에 한 분이고. 네. 왜냐면 지금 형돈이 형이 이제 아이돌 프로그램을 아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보면은 걸그룹들과 케미가 엄청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때 이제 뭐 데뷔하는 새롭게 앨범을 나온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프로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지금은 여기. 무조건. 아, 내가 네. 몇 편 봤는데 네. 센 분들 많더라고요. 막 공유 씨, 박지성 씨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공유 씨도 나와주셨고, 그리고 뭐 정우성 씨나 전동환 씨나 전도현 씨나 네, 그런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근데 좀 그래서 싫어. 왜요? 재수 없어요? 네, 프로그램이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막 오니까 아, 그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안 나. 원래 맛이 안 나. 풋풋한 맛이 사라졌다. 독설. 역시 독설이 나오네. 저희 이제 시중년에는 좀 더 너무 과하게 가지 마. 정돈하려고. 과하게 가지 마. 정돈하려고요. 아니, 네. 아니 왜냐면 뱃샘 나온 부분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조회수가. 아, 진짜.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름 또 지분이 있어요, 맷샘이.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막 대단한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좀 친근함이 있어서 잘 됐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돌이 막 나오고 배우들이 막 나오니까. 초심이 희석됐다. 네, 안 보게 돼요. 아니야, 저는. 안 보게 됐는데. 저희는. 마음을 잡아, 다시! 저희도 언제까지 땅 파먹고 장사를 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인프라를 쌓고 그러고 나서 예, 해야지. 진짜 인기를 실감하시죠? 아, 요새는 알아보고. 아, 나 진짜 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은희 언니가 은희 언니가 아니 SNS에다 팔로우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 네, 아니, 팔로우 한 거죠. 그냥 다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부리나케 팔로우 했대. 무슨 문제야? 너는 좀만 핫하다면 바로 팔로우. 아니 이게 근데 그리고 약간 시그러들면 바로 끊잖아. 조용히 해. 나한테 이제 팔로우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지도 몰라. 예전에 프로를 같이 했는데 맞아요. 프리랜서를 할까요 말까요 하고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 S본부의 빨간 머리 메릴 스트립 국장이더라. 멋진 말 했네. 꿈을 그렇게 가져라. 그래도 얼마든지 연봉 협상 하면서 자기 카메라가 쓴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게 혹시 혹시 너무 좀 그게 나왔어야 되나? 갑자기 나 혼자 이게 막 잘 되는 걸 이렇게 훔쳐보다가 소심하게 DM을 하나 보냈어. 그때 나왔어야 됐나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도 약간 그러한 스타일의 PD가 하나 있거든요. 아, 핫하지. 우리 PD 핫하지. 아, PD인데도 본인이 이분도 연반인이죠. 아, 그렇지. 연반인이에요. 탁성 PD라고. 아, 탁성 PD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약간 탁성이거든요. 아, 이건, 아, 이거는 지금 100억이야. 우리 들어봐 있다가. 난리야. 들어봐요. 아, 100억이에요? 네. 100억. 아. 도레미에서 끝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 보이는데 나는 화난 줄 알았었잖아. 아, 진짜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카리스마. 근데 볼 때 어때요, 느낌이 딱? 저는 저런 신중한 스타일 되게 좋아요. 제가 좀 이렇게 방방 뜨다 보니까 잡아주시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잡아주시는 아니 오늘 또 뱃샘 온 김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옥탑방에 또 댄스 춤을 담당하고 있는 경훈이가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아야 돼. 너무... 댄스 담당이세요? 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는 형님에서도 그렇고 옥탑방에서도 네. 그렇고. 아까 너무 스트릿 댄스만 해가지고 이렇게 정기 코스를 밟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약간 프리댄스 위주다 보니까 독특한 춤. 네. 전문가 선생님이 한번 봐줄 그쵸.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아, 혹시 보신 적 없죠, 제 춤? 네네. 놀래실까봐. 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자유로워요. 할 수, 롤리폴리 할 수 있지. 롤리폴리가 이건가? 한 번, 네. 그게 롤리폴리. 네, 뽀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좀 오만 줄 거야, 자.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어머. 어머.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지한 거야. 잘한다. 진지한 거야. 경훈아, 이거 대충 온 거야. 피아노, 피아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 야. 야, 진짜 어디서 오셨나요?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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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눌렀어. 저기 눌렀어.
못 담으신다. 입을 못 담으러. 지금 겨운이 얼굴색, 옷색, 그리고 우리 재재 씨 머리색이랑 한 세트야. 패스 못해. 많이 놀라셨는데? 놀라워요. 아 근데 이게 새해에는 조금 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 아니 근데 춤은 되게 못 추는데. 네 맞아요. 박자감이 있어요. 아 박자감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컨디션 좋네. 좋아. 새해니까. 여기에서 네. 보셨던 약간 이렇게 꽃송이 춤에서.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 쌤 이게 뭐예요? 무슨 춤이에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선생님 알아보셨어요? 네. 우리는 무슨 춤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롤리폴리가 사실 손을 돌리는 건데 예, 이 안무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옛날 첫 제자가 있어요. 네. 그 제자 송은이 씨. 제, 제자? 상사? 네. 진짜로? 무슨 네. 무슨 노래요? 첫 제자 송은이라고? 20년 좀 넘었는데 네, 한 20년도 넘었죠. 그럼 진짜 상상인가? 뭔 소리예요? 아니요 그때 아, 상상 노래 나왔을 때 제가 또 댄스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곡에 이제 안무를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춤을 춤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 저에게 첫 웨이브를 막둥이였을 때 그 팀의 막내 선생님이셨어요. 아~ 네, 그때 제가 선생님 1대1 레슨으로 그때 첫 여자 언니 머리 가슴 배 기억하세요 해가지고 머리 가슴 배 웨이브 웨이브 생물 시간처럼 20 몇 년 전에 개그맨 이제 이휘재 씨랑 송은이 언니랑 뭐 여러 개그맨들이 와서 춤 배우는 맞아요, 오빠들이 맞아요. 음악 틀어놓고 언니들이랑 막 이렇게 춤을 췄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 언니 생각해서 이거 해서 거기서 롤을 방배도 지하연습실에서 우리 네네네 네, 네. 어? 은희 누나가 지분이 영감을 있네. 영감을 줬네. 아 근데 이게 패션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반짝반짝한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춤은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조금 잘 춰 보이게 보여요? 네가 이 상태에서 잘 추시. 욕심낸다. 욕심낸다. 뭐 어떤 뭐 포즈를 해야 되는 거. 일단 원 포인트만. 일단 경훈 씨 보면은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사실 자신감 차이. 아 어.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소심하게 쳐도 못 쳐 보이고 그런 네. 게 있으니까 귀 빨개지고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본인이 만족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시켜서 하긴 하는데. 내가 맞아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 맞아요. 많이 부끄러워요. 하면서. 네, 하면서. 네. 그래서 그게 자신감 있게 하면은 좀 덜 빨개져. 아, 그럼 자신감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그 말하는 지금 누나가 귀가 너무 빨개져요. 저는, 아니, 저는 사실. 본인이 지금 숙소 저는 목이, 나는 그냥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아, 진짜? 뭐, 그래서. 아, 몰랐어. 이렇게 온몸이 달아올라요, 저도. 네. 되게 막. 아, 우리가 집중하면. 네. 언니 되게 소녀 같아요. 제가 똑같다. 여기 나온다는 것도 아, 카메라에서도 이제 은희 언니도 계시고 제재가 아~ 나온다고 해서 나왔지 아니요 저. 아. 근데 저도 똑같은 게 갑자기 순간 저를 다 쳐다보면은 네. 저 저도 달아올라. 예.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붉어지니까 배윤정 술 먹고 방송한다는 아. 얘기도 있었고. 어, 둘이 언니 술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술 안 드세요? 술 안 먹어요. 와. 술 되게 싫어해. 네. 술을 싫어한다고요? 깜짝 놀랐죠. 네. 술을 잘 먹고 먹는 사람도 싫어해요. 네. 아, 근데 재재 씨가 네. 또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학생회장 출신이 학교. 어머. 그 어릴 때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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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여자인데 학생회장까지. 네. 10년 전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제일 성적 좋았던 건 전교 1등했죠. 어? 어? 어디 분교 분교에서요? 어디 분교 분교에서요? 고등학교. 몇 명 몇 명? 분교가 아니라 4, 500명 됐겠지. 거기서 1등을 한다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아니, 내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놀라운 게 그게 누구 나오면 이력을 쫙 읽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기억력이 네.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한대요. 아, 67년 11월 30일 했어요. 나 너희 뭐야. 내 출생연도를 왜 알아요 그걸? 아니, 이런 출생연도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75년 7월 6일 했어요. 우와! 84년 10월 6일 있어요. 네. 83년 7월 10일 있어요. 네, 그리고 73년 1월 4일 있어요. 곧 생일이시더라고요. 80년 6월 18일. 어머 어머. 아, 이거 지금 여기 뛰어오는 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본인 부모님 생신. 우리 엄마 오고 오고 우리 엄마 아프고 지금. 잠깐 이거 아빠 건가 엄마 건가 날짜가 이게.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늘 반장을 했었어요? 고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감투 쓰는 거. 감투 좋아하는 거. 감투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리더십도 있나 보다. 인기 많았을 것 같아 반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 나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오늘은 아니에요. 문제 문제 쉽게 쉽게 가면 되겠다. 야 이건 쉽지 이러면은. 아유 뭐 재진 씨가 쭉쭉 나와준 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뇌세포가 깨졌는지. 야 이거 손 돌리면 소맥 이상하게 달리는 거. 저도 완전 술이었지. 빠르지 빠르지. 어 이게 빠르지. 아시죠 아시죠. 예.